이제는 대한민국 역대급이니 역대급. 전 세계적으로 좀 비중도 크고 뭐 이런 것 중에 부탄 가스 얘기하려고. 부탄 압도적인 1등이죠. 압도적인. 아니 다른 나라에는 부탄 가스 없나요? 별로 안 씁니다. 아 위험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부탄 가스가 기술력 때문에 압도적 1등입니다, 진짜. 한 해 한 5억 개 정도 생산한대요. 5억 개. 그 중에 한 2억 개를 우리나라에서 그 소진하고 3억 개가 수출이 돼요. 근데 전 세계 그 사용량의 90%를 우리나라 세 회사가 1, 2, 3등이 나란히 먹고 있다고 그럽니다. 거의 30%씩. 근데 이제 전 세계인데 부탄가스 쓴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양이 뜻밖에도 아라비아로 나가요. 아 진짜? 그 네팔 옆에 부탄, 그 나라에서는 부탄 안 쓰나요? 사우디아라비아를 쓰죠? 브루스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얀마 뭐 이런 돼서 아직 많이 하고요. 선진국에서는 부탄가스 그렇게 많이 쓰지 않은 모양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말 뜻밖이네요. 예. 그 네팔 옆에 부탄이 왜 그 뭐 행복이 어쩌고 행복지수 높은 나라 그리고 국왕도 뭐 연락에 뒷조사 해보신지 모르겠는데 국왕 그 새끼 돈 무지하게 많아요. 아 원래 자본주의는 돈이 많아야 돼? 부탄가 웃긴 새끼들이에요. 부탄가스 얘기해 주시죠. 역시 삐딱한 우리 황영입니다. 부탄은 일단 어느 나라 말입니까? 모르겠어요. 부탄. 아까 이제 네팔 옆에 부탄 말고 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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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상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독일 말이에요. 독일. 어? 부탄 탁. 진짜? 예. 이게 레페팅. 전공 독일어인데 나 처음 들었어. 전공. 왜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에네르기가 에너지가 돼버렸고 왁진이 백신이 돼버렸잖아요. 진짜 똑똑해. 아까운 인물입니다. 뭐에 아깝습니까? EBS에 이건 몰랐죠? 이런 거 이런 프로 나가야 돼. 에네르기가 에너지가 되고 왁진이 백신이 되듯 언어는 어떤 나라의 언어를 많이 쓰는 건 돈이 되는 언어를 사람들이 많이 쓰게 돼 있습니다. 독일식으로 부탄이라고 표현하고요. 대한화학회에서는 영어 발음을 표준 말로 지정을 했답니다. 뷰테인이다, 뷰테인. 뷰테인.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독일식 발음 부탄이고, 영어식으로는 프로페인. 아. 프로페인. 독어식을 읽으면 프로판. 프로판. 네. 아, 그래서 프로판 가스라고 부르는구나. 이게 분자 구조, 화학식 이런 게 제일 발전했던 건 독일 아니었겠어요, 처음에. 그걸 갖고 왔는데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하는 거죠. 그 언어 제국주의이기도 한데, 미켈란젤로. 우리 다 알잖아요. 네. 영어로 뭐라 그래요? 완전 다른 거들인데 뭐 마이클 뭐 이렇게 가겠네. 마이클란젤로. 마이클란젤로. 미켈란젤로를 시키도 그렇게 읽어. 이씨.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틀. 그럼 우리 나훈아 형님이 얘기하신 테스 형은 사크리테스죠. 사크리테스. 플라토는 플라토라고 해요. 어쨌든 이게 학교 다닐 때 심리학 관데 공부 진짜라고 딴 잡기에만 강하셨나 봐. 근데 네. 지금 하는 얘기들은 황영이 이미 알고 있던 거야. 워낙 잡학다식해. 잡학다식. 석유를 정제하면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 중에 프로판이 있고 부탄이 있어요. 이 둘을 비율을 잘 맞춰서 섞어서 액화 상태로 팔면 그게 LPG야. 리퀴파이드 프로페인 가스잖아요. 근데 그 안에 부탄이 있어. LPG차 LPG 없으면 부탄가스 너도 가. 몰랐던 거야. 나 이것도 몰랐어. 진심? 예. 네. 근데 어떻게 집어넣죠? 넣을 방법이 없네. 알아서 넣으면 되겠지. 아니 무단 LPG차는 모르니까. 근데 아마 넣을 수 있을 거야. 근데 문제는 가성비 열나 떨어진다 이거지. 부탄가스 한 캔 집어넣으면 한 4, 5kg 간대요. 진짜? 급할 때 써먹으면 되겠지. 그래서 전 세계를 휩쓰고 있는 우리나라 역대급 히트 상품인데 부탄가스고요. 우리나라는 1, 2, 3등이 태양, 선, 국민연료, 선연료, 대륙재관, 안 터져요, 맥스 부탄가스. 아. 그 다음에 OJC는 좋은 부탄. 아, 좋은 부탄. 네네. 자연으로 터진 적이 없어요. 자연 상태로 터진 적이 없고 바보짓만 안 하면 부탄 안 터져요. 그 공법을 만들어낸 데가 사실은 대륙재관 맥스죠. 그래서 5억 개를 만들어서 3억 개를 수출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 수출 물량의 90%를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고 각각 30%씩 먹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오면 놀래는 다양한 게 있어요. 할머니 뼈 해장국 같은 거. 어? 할머니 뼈 해장국 같은 거. 지금 아마존에서 홈이 유행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봤어? 유튜브 영상 봤어? 홈이? 아마존에서 또 유행하는 것 중에 포대기 알아요? 포대기. 한국산 갓도 있어. 이제 한류라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분 좋아할 게 아니라 특히 이 코로나 국면에서 대한민국 가지는 국격이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죠. 있고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보여주는 미디어 세대가 됐기 때문에 콘치즈 아세요? 콘치즈? 호프집 가면 주는 거? 그게 우리나라 요리예요. 어, 그래요? 그렇게 먹는 데가 없어. 근데 콘치즈가 역수출돼. 코리안 스타일 콘치즈라고. 그 레시피도 나와요. 프라이드 치킨만 그런 줄 알았더니 콘치즈도. 그 외국 애들이 와서 여러 가지 놀라는 것 중에 한국 식당에 왔는데 이거 열어서 여기서 숟가락 맞아요. 맞아요. 깜짝 놀래요. 그거하고 그거하고 고깃집에서 의자 뚜껑 열은 다음에 옷 집어넣는 거 보고는 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이야 무슨 사우디아라비아 뭐 미얀마 쪽이지만 난 이것도 퍼질 것 같아요. 아, 저 하나 질문이 있는 게 브루스타에다가 하는 이 부탄가스 말고 요즘에 캠핑 뭐 많이 엄청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버너 같이 도치? 그것도 이 여기서 생산하는 그럼요인 거죠? 만약에 전 세계 캠핑 캠퍼들이 그거를 사면은 이게 엄청 도팔리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시장도 더 커질 거다. 지금 뭐 전 세계의 90%를 차지하지만 그 전 세계가 아직은 많은 나라가 아니니까. 그리고 한국식 식습관이나 식생활이나 조금씩 더 퍼져나갈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 저기 캔드릭 라마 슈퍼 콘서트 왔던 양반인데 공연 때 주최 측한테 아티스트들이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층고는 얼마 이상 돼야 되고 캔드릭 라마가 공연 그 주최 측한테 사전 준비 해달라고 요청한 게 겉절이 김치, 파전, 진짜? 된장찌개였어요. 아, 디테일하네. 아, 얼갈이 된장국. 얼갈이 된장국, 겉절이. 겉절이를 영어로 써서 GOT, 겉절이. 아, 그걸 얼갈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꼭 집어서 요청했다는 거야. 뭘 봤나 보구나. 제 얘기는 그 한 2, 3년밖에 안 됐거든요. 한국식 식문화가 조금씩 조금씩 더 퍼져나갈 거다. 그러면 부탄가스는 앞으로도 더 커질 거다. 사랑해 주자라는 얘기고. 마이클 잭슨이 제주도 달라고 그랬다며요. 진짜? 그런 얘기가 있긴 했죠. 제주도 좀 나와서 공연하겠다. 초등학교 6학년, 뭐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언제요? 마이클 잭슨이 90년대 말에 한국 공연 하잖아요. 그쵸? 그때는 왜 했는지 아세요? 마이클 잭슨이 제일 존경하는 정치인 중에 하나가 DJ였어요. 아, 그래서 마이클과 프렌즈. 네. 그래서 DJ가 대통령 됐다는 얘기 듣고 아니 이 형 오케이 하고 한큐 온 거예요. 아,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일 기획을 다니셨기 때문에 그렇고 마이클과 프렌즈 공연 준비를 이제 제일 기획 프로모션 본부에서 아, 준비를 했고 여기서 최초로 고백하자면 마이클 잭슨 공연의 뒷얘기 무대 뒤 기획회의 하고 있는 촬영 원본이 저한테 있습니다. 조금 보여주세요. 아 근데 이거 컨버팅을 해야 돼서 테이프가 10권이 있어요. 아이고. 아 당시 VTR이구나. 뭐 준비 과정서부터 다 제가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유튜브에 풀어야 돼요. 잭슨5라는 패밀리 그룹으로 떴잖아요. 그 어릴 때, 그 아름다운 미성으로 벤이라는 노래를 벤, the two of us need look no more 이런 노래가 있어요. 좀 더 해주세요. We both found what 그래. we were looking for 그거를 약간은 벤치마킹한 우리나라 그룹이 밴드가 작은 별 가족이죠. 근데 마이클 잭슨이 이제 성인이 되면서 80년대 초반에 스릴러 앨범을 내잖아요. 거기에 비리시 히트하고 이 문워킹 나오고 며칠 전에 제가 페북에도 올렸습니다만 비리시의 중간에 간주를 연주한 사람이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에드워드 바날렌이거든요. 약간 아쉬운 명곡을 빕니다. 자, 부탄가스 얘기하던 중에 마이클 잭슨과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DJ 대통령까지 소환한 우리 황영희 씨입니다. 네네. 그래서 네. 저는 그거 하나 묻고 싶어요. 광고에 있어서 광고 제품과 광고 모델하고 제일 잘 맞는 경우가 어떻게 떠오르는 게 뭐 있으세요? 근데 부탄가스는 광고를 별로 안 해서 아니 그 부탄가스가 아니더라도 광고 제품과 광고 모델이 아, 참 맞다 싶은 거 요즘에 하는 것 중에는 아, 차승원이 랭킹닷컴 닭고기 파는데 차승원이 모델 하더라고요. 그 배우가 원래 좋아하거나 잘하는 일을 하는 것과 혹은 시청률이 좀 담보된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경우가 좀 더 낫죠. 저는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대륙재관의 맥스 부탄가스가 누가 하는 거지? 이게? 안 터져요라는 노래. 그때 광고 모델이 안내상 씨였어요. 아 안내상 씨 아세요? 그 배우 출신인데 원래는 아니다. 저 민주화 운동 많이 하신 그 연대 정말 신학과 나왔나 그래요? 이한열 열사 그때 사진 보면 지금 민주당 의원이 우상호 의원이 있고 그 저 얼굴 좀 재밌게 생기신 쭈글쭈글하신 분 이우연? 이우연 배우 그분이 있어요. 근데 안내상 씨도 연대 신학과 나왔을 텐데 이 양반이 깜빵도 갔다 왔어요. 88년에
87년인가 88년에 이 양반들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밝혀라 이거예요, 사실은. 뭐 청년 학생 구국 결사 그때 그렇게 엄숙했으니까. 정확히 명칭이 뭐라고요? 청년 학생 구국 결사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광주 미문화원에 1층 도서관에 사제 폭탄, 시한 폭탄을 설치했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 애들이 인터넷도 없을 때 했네. 붙단 이렇게. 들어와. 그래서 그 폭탄이 불발 안 터졌어. 안 터졌어. 다행이다. 그 안내상 씨가 맥스 부탄 가스에서 안 터져요를 외치는데 저는 그 광고를 보는 순간 우리나라 광고 역사상 광고 제품과 광고 모델의 정합성 이렇게 탁월한 거 처음 봤다. 안 터진다. 그래서 안내상 씨가 나왔던 것 때문에 부탄가스 광고가 머리에 아주 각인돼 있습니다. 그 대륙재관에서는 그런 히스토리를 알고 안내상 씨를 모델로 채택했을까요? 그걸 모르겠어요. 만약 그랬다면 정말 대박인 거죠. 한번 좀 대륙재관 관계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실 가능성 매우 적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혹시 아신다면 좀 댓글로 뭐 저희가 뭐 따로 연락 안 합니다 귀찮게. 세계 전체 물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탄가스. 여기서 네, 부탄가스 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